경규가 장점으로 눈물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해놨어. 눈물을 안 흘릴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 하는 이게 진짜 기계야, 기계. 생겼는데. 눈물을? 원하는 타이밍에 흘릴 수 있고 오른쪽에서 흘리기, 왼쪽에서 흘리기, 양쪽에서 흘리기 같아. 그래서 감독님 디렉팅도 이럴 때가 있어. 한 30% 채운 다음에 5분 뒤에 오른쪽 눈으로 울어줄래? 이렇게 하면 가능해. 아니, 뭐 생각을 이렇게 하죠. 카메라 어디로 돼요? 특이하다. 비비는구나, 좀. 아, 처음에 이제 눈을 좀 건조하게 만들어. 눈 쑤시기 없어, 쑤시기. 아, 진짜 안 쑤실게. 이게 건조하게 오케이. 만든 다음에 해야지, 진짜니까. 무슨 글 썼나? 눈물이 맺히고 있어, 오른쪽, 지금. 오른쪽, 오른쪽. 되게 상하다, 이렇게 맺히고. 나온다. 우와! 나왔지? 나왔어. 흘려줘, 흘려봐. 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 이거 우와! 괜찮아. 야, 근데 야, 눈물이 진짜 어디 바로 나오냐? 괜찮으니까? 왼쪽, 왼쪽. 자, 휴지로 닦고 갈게. 공정한 야, 뭔가 근데 위해서. 보는데 슬프다. 왼쪽 된다. 대단하다. 그지. 내가 막 간역으로 나가고 막 그러잖아. 그랬을 때 빨리 찍어서 이제 다른 신들 다 처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한 거지. 감독 입장에서 완전. 아, 너무 그래서 이제는 감독님도 너무 편해져가지고 농담으로 형이야 빨리 울고 가자. 아, 그래서 이거. 아, 그래서 확 깨졌지만 다시 열심히 집중해서 했다. 이거 대단하다. 근데 그만큼 대단하다.